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며 석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은 최근 영업사원 9명을 줄줄이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영업사원들은 지난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1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게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대리점 소장이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년간 전국의 현대차 대리점 5곳이 폐쇄됐고 조합원 8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리점 측은 그러나 영업사원은 대리점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고 판매 대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라며 성과 등이 저조해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리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들도 우리가 노동자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버티냐면 대법원까지 끌면 3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버티고 3년 안에 노동조합을 깨자 이런 의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급은커녕 사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동차 딜러를 비롯한 개인 사업자들의 고용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경제적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전주의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업주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카톡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자는 안 보냈다고 다음날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단 이게 완전한 갑질 아닌가. 그러나 대리점주는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택배기사와 골프장 보조원인 캐디, 자동차 대리점 딜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조 가입을 시도할 때마다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하려면 우선 법률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법률적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완비하거나 임의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계약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법원 소송을 통해 근로자로 확인받으면 권리 행사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각계의 시국 선언이 줄을 이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 퇴진 운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변 전북지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준비위를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좌우하고 나라의 기초를 흔들어왔다며 박근혜 정권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구원을 이를 포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정문화와 한정질서 파괴의 초범인 박근혜와 내각은 총 사퇴하라.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풍남문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참가단체를 확대해서 추가로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이 부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민주주의 정권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와 6명의 도의원들도 잇따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이번 일은 국기 문란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뭔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총학생회도 오늘쯤 시국 선언을 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청와대 비선실세 파문을 둘러싼 조직적인 반발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가 공사가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는 2014년에 중단돼 10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슬러지 소각 과정의 악취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깊이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 저감의 핵심인 하수슬러지의 처리 방법을 놓고 5년 동안이나 갈팡질팡했습니다. 처음엔 타운화 공법으로 결정했다가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바꿨고 또 용역을 실시해 소각 방식으로 다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공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용역을 무시하고 추가로 용역을 실시해 공법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의견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의혹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가지고 이것을 그 원인을 되짚어보면 결국은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공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각 대신 건조 방식을 채택한 군산시의 경우에는 악취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필터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국 최고의 악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10년을 끌어오다 중단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J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오는 12월에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요금이 기존 고속철도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수서 익산 요금을 28,000원, 수서 정읍 요금을 33,900원으로 정하는 등 SRT 요금을 기존 고속철도보다 10% 이상 낮게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운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 할인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들어 분할 합병되거나 지목 변경, 신규 등록된 토지 2만 5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는 31일에 공시됩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전북의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재 화부지로 제곱미터당 695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 54-3번지로 제곱미터당 161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시군 토지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례 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화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화장률은 73.5%로 전국 평균 80.8%에 비해 7.3%포인트 낮았습니다. 시도에서는 부산이 90.9%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6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북은 지금 남원과 순창 등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입니다. 비가 그친 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상담 등을 담당할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주 고용센터 남원 출장소와 남원시 취업알선센터, 복지지원팀, 서민금융상담센터 등이 입주했습니다. 순창 강천산 단풍이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순창군이 성수기 근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둘째 주까지 강천산 애기 단풍을 보기 위해 하루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근무자를 늘리고 셔틀버스 운행과 임시 주차장 확대 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완주문화의 집과 구의생활문화센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등 세 곳의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별 방식으로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수탁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